퍼펫마스터의 위상력이 약해진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당장은 상황을 지켜보는 편이 좋을 것 같군. 그보다도 우정미양이 걱정된다. 비록 원래는 자신의 것이었다고는 해도 한 번은 퍼펫마스터의 안에 흡수되었던 에너지를 자기 몸에 받아들인 거다. 나는 관측 장비를 통해 퍼펫마스터의 상태를 분석하고 있겠다. 그 사이에 네가 가서 한번 우정미양의 상태를 확인해봐라. 의심하지 말고 복종해라. 통신 종료. 날 좀 가만히 내버려둬. 아, 당신이군요. 저는 괜찮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나저나 당신께 사과드릴 일이 있어요. 그때 그 장치의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차원종의 에너지를 받아들일 때 당신의 과거에 관한 기억도 제 안에 흘러들어왔어요. 뭐라고요? 무엇을 보셨죠? 이야기해 주셨으면 해요. 당신이 지금 여기 계신 이유를 봤어요. 당신은 복수를 위해 여기까지 오신 거였군요. 다 봐버린 모양이군요. 그렇다면 숨겨봤자 소용없겠네요. 맞아요. 제 목적은 복수예요. 하지만 당신은 복수를 포기하셨어요. 완벽한 복수를 위해선 좀 더 많은 증거 자료가 필요했는데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을 추진하셨죠. 저를 구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신경 쓸 것 없어요. 비록 제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그 남자는 충분히 타격을 입었어요. 그리고 복수를 위해 당신의 인생을 짓밟을 권리는 저한테 없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없죠.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당신을 계속 의심하고 미워했어요. 저도 그랬는걸요. 저도 당신이 제 계획을 망칠 거라고 생각해서 당신을 경계했어요. 우리는 피차 서로에게 무례하게 굴었던 셈이네요. 서로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한 채로요. 그럼 지금까지의 일은 없던 일로 하고 앞으로는 무례하게 굴지 않기로 해요. 그거 좋은 제안이로군요. 협상은 타결되었어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우정미 씨. 나쁜 짓에는 협력하지 않겠어. 처리 작업에 차질은 없겠지. 상황은 뻐꾸기를 통해 보고 있었다. 우정미양의 상태는 양호해 보이는군. 그래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상황을 보고 계셨다는 건 저희가 나눈 이야기도 들으셨다는 뜻이겠죠? 그래, 대체로 다 들었다. 역시 난 처음부터 사장님을 몰락시키는 게 목적이었던 모양이군. 다 알아버리셨군요. 맞아요. 저는 페류나예요. 지금까지 저를 길러준 아버님을 몰락시키려고 했으니까요. 꼭 그렇다고 할 수도 없겠지. 사장님은 네 친아버지가 아니니까. 네 진짜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들었다. 그게 사실인가? 맞아요. 제 12번째 생일날이었죠. 그 사고로 아버지는 목숨을 잃으셨고 저는 위상력을 얻게 됐죠. 그리고 네 친아버지의 형인 사장님께서 너를 수양딸로 거둬서 지금까지 길러주셨지. 맞나? 잘 알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왜 갑자기 제 가족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신 거죠? 너를 대원으로 받기 전에 나에 관한 조사는 해뒀다. 자료에 의하면 너와 사장님의 관계는 매우 원만해 보였어. 그런데 어쩌다가 너와 사장님의 관계에 변화가 생긴 건지 나는 그 이유가 궁금하다. 그 이유가 차후에 너나 우리 처리부대의 발목을 잡을지도 모르니까 말이지. 걱정 마세요. 그럴 일은 없을 테니까.
대답은 해주지 않겠다는 거로군. 알겠다. 당장은 대답을 강요하지는 않겠어. 지금은 임무가 먼저니까. 그럼 임무 이야기로 넘어가지. 준비를 단단히 해둬라. 이제 곧 퍼펫 마스터 처리의 최종 국면이 시작될 테니까. 학교는 민감한 지역이다. 섣부른 행동은 삼가도록.